한 주의 시작인 오늘 주말 내내 내리던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는데요.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또다시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현재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호남과 수도권은 낮까지,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.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30mm로 적겠습니다.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. 한낮에 서울과 대구 19도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. 남은 한 주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5도, 대구는 14도로 출발합니다. 한낮에는 서울이 25도, 원주 26도,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작전기상입니다.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항공 및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.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.